네, 오늘도 벌초를 하러 나왔습니다. 뒷집 향리댁 벌초 일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저기 먼 산에 안개가 특이하게 깔려있네요. 요 위에 묘소가 있는데요. 길을 내고 올라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부근인데요. 이쪽으로 가면 청룡쿨이 어정하게 보이죠. 요 중간 사이로 이제 길을 내고 올라가야 됩니다. 여러분, 이런 곳입니다. 이렇게 길을 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. 지금 길을 내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. 저 위에 나무 보이시죠?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칡릉쿨이 너무 무성해서 길내기가 조금 불편하네요. 그래도 해야죠. 묘소에 가서 뵙도록 할게요. 여기서 길을 내고 올라온다는 것이 힘드네요. 벌초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힘이 쭉 빠지네요.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밑에 보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 가스하고 물하고 엔진 오일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얼마나 삐딱인지. 이거 올라오는데, 버섯도 이렇게 자생을 하더군요. 큰 갓버섯. 이렇게 맛있어요, 이 버섯은. 이게 이렇게 이제 호박잎에 싸서 구워서 먹어도 되고요. 오늘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힘을 반절 정도 소진한 것 같습니다. 땀이 엄청 흐르네요. 이제 벌초는 뒷집 형님이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를 이렇게 보살피주고 그랬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좀 있으면 형님도 오실 거예요. 뭐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서. 저는 먼저 이렇게 이제 길 낸다고 일찍 나왔죠. 보시면 묘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? 아닙니다. 봉건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. 작년에도 제가 벌초를 했고요. 저작년에도 했고.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잘 알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묘소 밑에 이렇게 보시면 풀이 엄청 우거져 있죠. 모두 제거하고요. 이쪽에도 보면 큰 풀들이 많이 자라 있죠. 저 주변에 덩크로 하고 오늘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벌초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준비 좀 하고요.
애터기가 맞달라고 그러네요.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있는 풀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터기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서 지금 줬습니다.
이제 다 해놓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범위를 넓게 잡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보기에도 시원하게 보이시죠? 이렇게 뒤편에도 뒤에 물 흐르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여기 배수 쪽에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했고요. 이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. 이제 뭐 정리는 다 됐고요. 이제 인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사과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평소에 요구르트를 좋아하셔서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술 한잔 치고요. 인사를 하고 가야죠. 형님하고 나서 저도 인사를 드려야죠.